아이디 아메리카노미 올려주신 네. 사연인데요. 자, 학교 전공 학점은 고려대학교 국제학 전공하셨고 3.94점 학점이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980점, 토스는 190점이고요. 자격증은 한국사 1급 가지고 계시고 경력은 없으십니다. 또 법령 개정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고 토론 동아리와 법학술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컴활 자격증이어서 현재 공부 중이라고 하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는 코트라와 무역협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졸업을 유예한 25살 여자입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 가고 싶은데 인턴도 없고 별다른 스펙도 없어서 고민이네요. 한 학기 초과학기를 할 건데 추천해 주실 교육사항이 있을까요? 또 인턴 경험이 없어도 위 두 기업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국제학을 전공하셨고 코트라와 무역협회 입사를 희망하세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분의 이력을 보셨을 땐 그 뭐 그게 고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력을 가만 뜯어보면 조금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일단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공부하셔야 될 게 지역학이라든지 국제무역에 대한 부분일 텐데 네. 이분이 수상하신 경력이라든지 대외활동 등을 고려했을 땐 지역학적인 요소보단 국제통상이나 국제개발협력 쪽 위주로 수업을 이수하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네. 대개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좀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NGO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희망하시는 코트라, 뭐 코이카, 무역협회 이런 쪽으로의 지원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에게 당장 급한 건 인턴과 같은 경력과 컴퓨터 OA 활용 능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공공기관에서 필수 자격이나 가산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현재로서는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비단 우리 아메리카노님뿐만 아니라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그 분야, 내가 원하는 그 직군으로의 취업만을 뭐 그렇게 딱 들어맞는 취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채용 공고 자체가 거의 나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공고가 나온다고 해도 한 달 혹은 5주짜리 청년 인턴 전형 정도가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들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이 그런 면에서 고려했을 땐 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를테면 토익이 거의 만점에 가깝고 영어 말하기 점수도 높은 레벨에 있습니다. 이게 오픽으로 치면 거의 한 AL 수준인데 이 정도 레벨이면 인천국제공항 정도의 지원을 하신다라든지 기타 좀 토익 분포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좀 고스펙 직군들 그 고스펙자분들과의 경쟁에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고 물론 그런 고스펙이 있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 대비를 통해서 본인이 적부, 지원만 하면 바로 필기를 볼 수 있는 곳보단 서류 전형의 필터링이 서류 7배수, 필기 한 4배수가 될 수 있는 일부 공공기관들, 인기 있는 공공기관들로의 지원을 한번 잘 탐색하셔서 지원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님의 이 스펙 내역서를 쭉 보니까 확실히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도 잘했는데 또 보면 법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법령 개정대회나 법학술 동아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학점은 높단 말이죠. 네. 이 어떤 아메리카노님은 좀 어떤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제 개인 학생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뭐 제가 설립한 선생님도 아니고 이번에 어떤 그 하루하루를 함께 하진 못했지만 제가 목표컨대 이분께서는 무언가 어떤 역할을 특정 조직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행동을 이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첫 번째 접근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단순히 공부만 하셨다기보다는요. 주어진 아젠다라든지 어떤 대회 등에 참가하셔서 네, 참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공동의 목표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좀 다 하시는 타입이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학습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즉 일거양득이겠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단체 활동 속에서 자신의 지식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오신 바로 본인이야말로 진정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분이 졸업 유예를 하겠다라는 이 사연 부분이 조금 좀 약간 마음이 그러니까요. 걸리는 부분이라서요. 왜요? 이를테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구직활동을 이어가셔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곳, 코트라 무역협회, 이 두 곳만을 바라본다면 사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셔서 이 두 기관에 좀 더 적합한 인재로 내가 입사를 위한 준비에 노력을 해왔다. 마치 우리 두 아나운서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나운서가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스터디도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도 참여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이분이 굳이 요 두 곳에 가고 싶으시다면 초과학기를 통해 해도 상관은 없으나 네. 그렇지 않은 채 본인의 이력 바탕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원을 하실 거라면 뭐 그냥 빨리 입사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견해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한 학기 초과학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어떤 과목을 좀 추가적으로 이수를 하면 좋을지 네. 전략을 짚어주실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초과학기 듣겠다는 분은 학점을 더 들어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들어봐야 아마 한두 과목 뭐 다 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죠. 주변에 이런 분들 한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많죠. 오히려 그 학적을 유지하려는 건 뭐 채용 전제형 인턴 전형이라든지 네. 주로 사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라고 한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의 채용이 다 하반기 혹은 여름 시즌으로 밀리는 상태에서 재학 중인 본인의 이력을 좀 확인하고 좀 활용하고 싶으셨던 취지라고 한다면 원래는 제가 이렇게 졸업 유예를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아메리카노님이 이 자신이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좀 네. 필요한 더 보충해야 될 스펙들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네. 점 꼽으시고 싶으세요? 일단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네. 공공기관 그중에서도 무역협회를 가고 싶으시다면 무역협회 뭐 마스터 과정 무역 아카데미 마스터 과정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름 시즌부터 해서 초가을까지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이것들을 들어가시게 되면 가산점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우대 사항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 우리 무역협회에 대한 애정도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했구나. 간접적으로 우리 협회에 대한 내용들, 역할들, 산하기관인 코엑스 비롯해서 여러 곳들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사기업에 지원을 하신다. 그중에서도 뭐 물류대기업이라든지 무역회사로의 지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사와 관련된 혹은 범물류적인 포럼이나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서칭하셔서 좀 찾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포럼이나 뭐 세미나는 무료인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잘 서칭하신다면 본인이 몰랐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 그리고 법령 중심으로 국제통상을 이해하고 있던 본인의 시각에서 좀 다른 시야로 본인의 국제통상, 무역적인 지식과 본인의 강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에 좀 적합한 인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조금 더 넓혀서 사기업을 혹시 추천을 하신다면 네. 어떤 곳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무역회사들로의 지원이 있겠고요. 네. 대부분 무역회사라든지 상사 그리고 물류회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일단 스펙적인 면에선 뭐 스카이이시니까 학교적인 면에서의 뭐 불이익은 분명 없으실 거고요. 그 안에서 뭐 주요 상사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물류회사라 할 수 있는 뭐 현대글로비스나 네. 판토스, LG 계열사인 판토스 이런 곳들로의 지원 혹은 CJ대한통운 등으로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나무역과 같이 본인께서 혹시 적성검사에서 강점이 없다고 한다면 적성전형 자체가 좀 현재 버전으로 빠져있는 하나무역 등으로의 지원도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그 해외대 출신들이 많이 채용이 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무역의 경우는 이분들과의 어떤 어학적인 면에서의 강점, 면접 등에서 좀 어필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아메리카노님의 스펙을 보면서 아니 이 정도 스펙이나 되는데 왜 고민을 할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차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막 약간 너무 오버 스펙이어도 물론 아메리카노님 스스로는 좀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오버 스펙일 경우에 기업들이 꺼리는 경향도 있나요? 예, 뭐 그 기업이 어떤 규모냐 위치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이나 좀 더 작은 강소기업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고스펙자분이 들어왔을 때 면접 전형부터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서류 전형은 고스펙자이시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니까 만나자는 취지로 면접까지는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뭐 굳이 이 정도의 스펙이신 분이 왜 굳이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하려고 하시지? 금방 우리 회사를 이탈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약간의 걱정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고스펙자인 분들이 좀 낮은 규모의 기업들, 뭐 낮다는 표현이 뭐 이렇게 조심스럽다면 사과드리지만 이게 낮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필드에서 중위권이나 하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기업들로 지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기업도 부담이 되고 뭐 지원하는 지원자분도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내가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단 스타트업의 경우는 좀 예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스타트업 사업 자체가 가지는 특이성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땐 오히려 고스펙자분들을 좀 더 고려하는 경향들도 존재합니다.
본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국제 학부를 나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학교 전체만을 놓고 봤을 때 드리는 저의 조언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께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 그리고 공부하신 이력 자체가 명확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어떤 지원은 오히려 직무 적합도라든지 분야 적합도 면에서 마이너스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CJ제일제당의 해외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마케팅, 뭐 해외, 뭐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분이 LS 산전이나 전선에 지원하신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기업태 소비재냐 아니면 뭔가 제조 베이스에서 무언가를 좀 사업을 이어가는 곳이냐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이분이 굉장히 환영받을 고스펙자일 수도 있지만 환영받지 못한 고스펙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이분께서 지금 우리 아메리카노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치아가 아픕니다. 네. 치아가 아픈데 앞니가 아픈 거나 치아 전체가 다 아픈 거나 아픈 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분만의 이런 조금의 디테일한 고민들 여러분들과 큰 차이는 없을 또 다른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한번 이럴 때일수록 영리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아메리카노님에게 네.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별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서는 확인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원하시려는 기관들, 이를테면 무역협회 같은 곳은 해당 무역협회가 사회적인 기여를 하자, 공헌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본인의 봉사활동 경험이나 단체 안에서 희생했던 경험들을 묻는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즉, 지원 동기는 명확하신데 그 외에 자신의 이야기거리를 글로 적고 면접 답변으로 말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경제 논술이 전형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필기 전형에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필기 공부도 같이 병행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시사 이슈 상식들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